안녕하십니까. 부산아줌입니다. 오늘은 소고기 덮밥 2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재료 소개해 볼게요. 소고기하고요, 대파, 당근, 양파, 홍고추, 표고버섯, 생강가루, 마늘, 후추, 통깨, 참기름, 진간장, 올리고당이 있으면 되겠습니다. 먼저 고기 젤 양념장을 만듭니다. 진간장 한 3스푼 정도 넣고요. 생강가루 조금 들어갑니다. 고기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. 그다음에 후추 적당량. 그리고 마늘. 마늘 크게 한 스푼 들어갑니다. 그리고 참기름 한 스푼, 두 스푼. 통깨 적당량 들어가고요. 설탕 대신에 올리고당 들어갑니다. 하나, 둘, 두개반 정도. 한꺼번에 너무 간장하고 설탕 같은 거, 올리고당 같은 거 많이 넣으면은 맛이 달 수도 있고 짭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양념장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고기를 재가지고 맛을 보면서 싱거우면은 간장하고 뭐또 달기가 들어가다 하면은 올리고당을 더 넣으면 됩니다. 이렇게 만들어서 고기를 재보겠습니다. 양념에 고기를 재 볼게요. 양념이 고기에 골고루 배이도록 주물러 줍니다. 고기를 양념을 다 해서 이렇게 해서 잠시 숙성시켜 놓고요. 채소는 아까지게 재료 소개할 때 했는데 미리 손질을 해서 다 이렇게 놔놨거든요. 양파하고 당근하고 표고버섯하고 파하고 홍고추하고 다 재료는 다 미리 썰어서 준비해 놨습니다. 그러면 당근하고 채소를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. 궁중팬에 포도씨유를 조금 두르고요. 팬에 불을 켜고 양파를 볶아줍니다. 양파를 한 3분의 2 정도 익을 동안 볶아줍니다. 네, 계속 볶아줍니다. 볶은 양파를 옆에 접시에 부어주고요. 팬을 두르고 당근 당근을 살짝 볶아줍니다.
같이 잘 섞어줍니다. 그리고 양파 볶은 걸 같이 한번 더 넣어줍니다. 고기에 밑간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채소에는 간을 안 합니다. 야채 본연의 맛을 좀 느끼기 위해서 간을 안 할 겁니다. 야채가 3분의 1 정도 익으면 여기에다가 고기를 넣어서 볶을 겁니다. 고기 가능한 걸 넣고 섞어서 볶아줘요. 이렇게 볶을 겁니다. 고기가 이렇게 지금 볶이고 있거든요. 이렇게 이제 익었을 때 여기에 파를 넣어줍니다. 파하고 빨간 상추. 파가 조금만 익을 정도로 파 향이 나도록 이렇게 볶아주면은 불고기에 다 되거든요. 그러면 나중에 밥이 다 되면은 밥 위에 얹어서 덮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불고기는 다 되었습니다.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. 밥이 다 되어서 불고기를 한번 넣어볼게요. 자, 불고기 덮밥이 완성되었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구독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